응? 남자친구 없나? 남자친구 없다.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 좀 해둬. 언니는 성공했다는 점이 무슨 부모태로인데? 거 뭐가? 대우가 밥이랑 맛있게 먹었나? 영화 한 편을 보고 나면 가슴이 벅차오르는데요. 바로 이게 이야기가 주는 힘이 아닐까요?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목소리를 담아낸 영화들. 어쩌면 영화란 우리의 역사이자 삶의 추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흔히 영화하면 충무로가 떠오르는데요. 하지만 대구도 영화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곳이라는 것 알고 있으신가요? 오늘 지역의 사생활에서는 대구의 문화와 예술의 한 축이자 힘을 자랑하고 있는 대구의 영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8월 24일 대구에서는 아주 특별한 영화 행사가 열렸습니다. 영화를 사랑하고 영화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는 영화인들의 축제 대구 단편영화제 개막식이 있었는데요. 5일간의 영화제 준비가 한창인 대구의 한 영화관을 찾았습니다. PPT부터 쭉 한번 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면 전환이 너무 보기 싫어요. PPT에서 영상 틀 때 이게 떨리기도 하고 많이 긴장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화제 찾아주시고 이런 영화도 있구나, 다양한 영화가 있구나, 내가 모르는 영화들이 있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영화제뿐만 아니라 영화들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고 지역성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로 인해 관객과의 대화나 자원활동과 모집을 생략하고 개막식은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등 많은 것들을 축소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올해 다시 원래 규모로 진행하게 되면서 영화제에 참여하는 영화인은 물론 관객들까지 한층 기대에 부푼 모습으로 이날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은 영화제들이 그동안에 조금 주춤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조금 완화되면서 이제 또 다시 영화제들이 살아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그 시발점에 이런 대구 단편 영화제가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되게 좋고요. 뿌듯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대구 단편 영화제 올해 네, 23회째 너무 기대되고 즐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단편 영화 아직은 조금 낯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단 한번 보면은 이 매력이 있는데 이 발을 딱 담그기까지가, 접하기까지가 힘들지. 일단 보면은 짧아서 지루하지도 않고 또 신선한 장면들, 신선한 문제의식들 이런 것들이 잘 담겨 있어서 되게 매력 있는 장르인 것 같아요. 단편 영화의 매력과 깊이를 일찌감치 알아본 관객들은 이번 영화제를 놓칠 리 없겠죠. 세대와 지역, 성별을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개막식을 찾아 좌석을 가득 채웠습니다. 올해 슬로건은 파동 영화의 물결입니다. 영화가 가진 에너지가 파동처럼 여러분들 가슴 속 깊이 닿길 바랍니다. 제 23회 대구 단편 영화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대구 경북 유일의 전국 경쟁 영화제인 대구 단편 영화제. 올해는 전국 공모를 통해 800여 편이 출품됐는데요. 그 가운데 국내 경쟁 부문과 대구 지역을 기반으로 제작된 애플 시네마 부분, 그리고 초청작 부문까지 모두 73편의 영화가 상영이 됐습니다. 올해 대구 단편 영화제 상영작의 어떤 경향들은 아무래도 좀 코로나 시기에 100% 만들어진 영화다 보니까 출품작이 작년보다는 조금 줄어든 편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새로운 배우들의 발견이 많았고 다양한 소재의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그중에 청년들의 어떤 주거공간 이야기가 좀 많이 등장을 했던 것 같아요. 편수가 많지는 않지만 지역에서 점점 제작되고 있는 영화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도 조금 더 많은 편수의 그 지역 영화들을 상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립잔치를 연출한 남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심장의 파동이 너무 심합니다. 센스쟁이세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감독님들이 이제 투표를 해서 수상자를 뽑는다고 해서 그 이후에 이렇게 영화를 극장에서 또 대구 단편 영화제에서 상영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 웨딩 크레딧 올라갈 때 이제 제 영화를 도와준 지역에 이제 창작하는 친구들의 이름도 잘 봐주시고 많은 박수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젊은 영화인들의 다양한 시각을 담아낸 단편 영화는 길이는 짧을지 모르지만 한 권의 책만큼이나 깊은 여운을 남기는데요. 그래서인지 지켜보는 관객들도 사뭇 진지합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그냥 대구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대구에서도 이런 영화가 만들어지고 그런다는 거에 되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단편 영화라는 것이 뭐 거대한 자본이나 또 대단한 제작 지원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데요. 저희 동료들끼리 이렇게 만들어진 영화를 우리가 활동하는 이 지역에서 상영될 수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하고 큰 기회이고 또 다양한 작품들과 함께 상영이 되기 때문에 또 다른 관객분들, 많은 관객분들께 대구 지역의 작품이 소개될 수 있기 때문에 대구 단편 영화제가 가지고 있는 그 매력이나 소중함이 되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나가면 미용실에 가 외부 펌을 하겠다 그랬거든요. 사실 저도 제가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해요. 5일 동안 이어진 대구 단편 영화제는 유종석 감독의 새벽 2시에 불을 붙여와 조연서 감독의 터가 각각 경쟁 부문 대상과 애플 시네마 대상을 수상하며 막을 내렸는데요. 사실 대구 영화의 역사를 말하려면 생각보다 오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대구 출신 그리고 이제 대구 지역에서 뭐 그 이제 제작사가 영화를 제작하고 그런 이제 실질적인 첫 번째 사례는 양철 감독이라고 계세요. 1930년도에 바다와 싸우는 사람들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게 이제 양철 감독 이후에 바로 이제 1930년대가 시작되자마자 정말 기라성 같은 그런 이제 문화예술인들이 줄줄이 우리 지역에서 이제 출연하게 되는데 영화적으로 보면 이제 성파 이규환 감독이 일본에서 이제 유학하시고 그리고서는 이제 이쪽 사문진 나루토 이쪽을 배경으로 이제 로케이션 해가지고 만든 영화가 임자 없는 나룻배인데 그 영화가 이제 1931년도부터 해서 32년 벽두에 완성이 돼가지고 32년도에 개봉을 해서 전국적으로 공전에 히트를 하게 되죠. 이규환 감독과 배우 나웅규가 의기투합한 영화 임자 없는 나룻배가 성공하면서 대구의 영화 산업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는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많은 영화 예술인들도 대구로 모여들었습니다. 만경관을 그 키포인트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사랑방처럼 항상 모이고 만나고 또 항상 이제 이 조선 영화들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들은 이제 만경관에서 또 상영이 되고 이러니까 이 영화 예술인들이 만경관을 무대로 해가지고 모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이후에 30년대에 줄줄이 수많은 영화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1950년 발발한 6.25 전쟁은 모든 것을 폐허로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대구 영화계로만 보면 역설적이게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됩니다. 서울의 영화인들이 대거 피난을 오면서 대구가 한국 영화의 중심지가 됐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제작된 대표적인 영화가 대구를 배경으로 한 민경식 감독의 태양의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 한 장으로 유명해진 박남옥 감독. 우리 지역 출신이자 대한민국 영화사상 최초의 여성 감독인데요.
영화 미망이라는 작품으로 전쟁 직후 남편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여성의 곤란한 현실을 섬세히 표현해냈습니다. 어디 가세요? 어머나, 웬일이세요? 그리고 임자 없는 나룻배로 유명했던 이규환 감독은 가창과 화원유원지를 배경으로 춘향전을 제작하기도 하죠. 대구가 그 전쟁과 전후 복구 시기에 한국 영화를 떠받치는 그런 최고의 그 위치가 되죠. 1960년대 초까지 화려한 전성기를 구가하던 한국 영화계는 7, 80년대를 거치며 급격한 침체기를 겪게 되는데요. 바로 대중예술계에 드리워진 검열의 칼날 때문이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창작의 열망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상황이 됐는데요. 하지만 불씨는 쉽게 꺼지지 않았고 1990년 독립영화로 다시 불타오르게 됩니다. 창작의 측면에서 볼 때는 아무래도 이제 그 대구 한국 영화가 낳은 감독님 배용균 감독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때 효성 여대 시절에 이제 그 감독님이 미대 교수님으로 계시다가 대구 지역에 있는 스태프들로 만든 영화가 그 유명한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이란 영화거든요. 배용균 감독의 영화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이 제42회 스위스 로카르노 국제영화제에서 그랑프리인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 영화가 바로 대구에서 제작되면서 큰 화제를 불러모으기 시작합니다. 사실 제가 무슨 천재적인 무엇을 타고나서 그런 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영화를 하겠다고 굳게 생각해왔고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항상 노력해왔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경과하면서 쌓였던 여러 가지 지식이라든지 그런 자질구리한 경험의 축적에 의해서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배용균 감독 영화의 쾌거라고 한다면 국제영화제 수상을 떠나 지역 영화계의 전환기를 가져다 준 하나의 계기가 됐다는 것인데요. 제작진은 물론 촬영과 배급까지 오롯이 대구를 기반으로 진행하면서 대구 영화 산업의 가능성을 증명해냈기 때문이죠. 그 영화의 스텝을 했던 분들이 대구 독립영화협회를 만든 주축이 되었고요. 그래서 대구 독립영화협회는 상영보다는 제작 중심의 이제 그 독립영화 단체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